가위의 노인길. 하루에 두 번 기적처럼 드러나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곳에 동화 속의 집을 닮은 듯한 작은 예배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과 떨어져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고요한 묵상의 공간. 바다의 시간에 따라 어느새 길이 사라지면 다시 길이 열릴 때까지 여행자는 색다른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자기 스스로가 한 번쯤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는 이런 고립적인 공간에서 나에게 좀 능동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번잡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신안의 작은 섬마을은 이렇듯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선물합니다. 걷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힐링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일상으로 힘차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섬 신안. 갯벌 위로 섬과 섬을 이으며 놓여있는 노둣길. 그 길 위에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12개의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반겨주고 품어주는 영혼의 쉼터. 신안 기점 소학도. 우리나라 최초의 섬 순례길이자 한국의 산티아고라 불리는 그곳으로 평화와 감동이 동행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기점 소학도는 병풍도의 새끼섬 4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인데요. 앞에도 송공항에서 뱃길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해 순례길이 열리면서 여객선 운항 횟수가 늘었다는군요. 그 전에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다니다. 지금은 순례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하루에 한 5번, 2회 정도 지금 증의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기점 소학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대기점도 선착장.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딴 건축물들 중 첫 번째인 베드로의 집이 선착장에 마중 나와 방문객들을 맞아줍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못 가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섬티아고 신안에 생겼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풍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섬마을 선착장의 대합실 역할도 하고 있죠. 작가께서 저 이 건물이 좀 높아요. 등대처럼 저기 밤에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늑한.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출발을 하고 시작하는 의미와 건물 옆에는 키 작은 종탑이 있는데요. 여행자들은 이 종을 한번 울리며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두 번째 예배당에서는 고양이들이 먼저 반겨줍니다. 이 마을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들과 주민들이 아주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마을이라고 할까요? 이 고양이는 특별하게 작가가 마을 주민들과 그 다음에 오가는 여행자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옆에 한 대 감는 것 같아요. 돌로 만든 종도 눈에 띄었는데요. 주민들이 기증한 돌절구를 잘라서 종을 만들고 창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생활 도구가 이렇게 작품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천정을 일단 한번 올려다 보세요. 와,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종이 이번에는 해가 됐네요. 이 뭐가 보여요? 달이 보이네요. 그렇죠. 달이 초생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작가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섬의 생활은 달의 생활이에요. 달 원력을 보고 살아요. 한 물, 두 물, 물 때는 달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해와 달이 함께하는 이 방처럼 순례길에서 만나는 12개의 예배당은 모두 2평 남짓. 작지만 그래서 조용히 머물다 가기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 저 건너편에 있는 섬이 저기 있는 섬이 병풍도예요.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병풍도인데 병풍도와 대기점도를 잇는 이 노둣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대요. 하루에 두 번 열렸다 다시 잠겨버리는 갯벌. 기점 소학도 사람들은 펄밭에 수많은 돌을 놓아 섬과 섬을 잇는 노둣길을 만들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무수히 오가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딸을 가마에 태워 시집 보내기도 했던 삶의 길입니다. 물이 빠지면 다섯 개의 섬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14km의 노둣길을 섬 사람들은 독특한 순례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두는 한 면에서는 고향의 길이기도 하고 추억과 또 애환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리움이고 낭만의 길이기도 하는 아주 멋있는 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 섬에 인구 100여 명이 사는 기점 소학도. 하나 둘 빈집이 늘어가던 섬에 순례길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기점 소학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차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 동네 주민들이 한 80%가 개신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작은 한국형 산티아고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예배당의 절반은 주민들이 기부한 땅에 지어졌는데요. 섬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를 하며 건축에도 참여했습니다. 순례길은 주민들과 국내외 예술가 11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De toute façon, ce qui est intéressant ici, c'est que on est sur des paysages qui bougent en permanence, comme paysage changeant quoi. 노둣길을 걸으며 12개의 이색적인 미술 건축물을 찾아가는 순례길은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편안한 즐거움과 설렘이 함께합니다. 프랑스 작가의 작품인 이 집은 고기 비늘 모양의 지붕과 그 끝에 달린 물고기 모형이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전형적인 건축 형태라고 합니다. 이 돌들은 모두 다 이 갯벌에서 나는 돌을 전부 다 가져다가 씻어서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올려서 만들었어요. 섬마을의 삶이 스며있는 이 작은 집들은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조용한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섬 순례길의 또 다른 매력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물때에 따라 예기치 않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길이 사라졌어요. 아, 만조 시에는 통행 금지. 네,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잠겨서 길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저기 보면 기쁨의 집이 물 위에 동동 떠 있어요. 네. 물이 차서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멀리서 아련하게 그리움으로 남겨두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없기에 그만큼 기쁨도 커지는 집입니다. 이 동네에 양파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양파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게 러시아의 정교회 지붕과 같이 결합을 해서 저런 둥근 양파 지붕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의도가. 해가 지면 저기에 노을이 반사되면서 또 다른 색깔로 변화되는, 색깔이 변화하는 모습이 좀 즐거운 작품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던 섬마을에는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식당도 생겼습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낙지 잡으러 갑니다. 낙지 잡으러요? 네. 오. 우와. 신한 뻘낙지. 싱싱하죠? 우와. 우와. 이야, 나가면 안 돼. 힘이 없어. 마을 앞 갯벌에서 갓 잡아온 건데요. 입맛과 기력을 살려주는 데는 기만한 게 없답니다. 소가 한 3일 설사해가지고 아파서 기노릇도 안 오고 아구질도 안 오고 그랬는데 이거 3마리를 먹였어요. 그날 오후 해도 지기 전에 소가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실아요, 실아. 어머니 호롱을 원래 짚으로 해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을 무트로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아주머니는 요즘 섬을 찾아오는 손님들 대접하는 맛에 활기를 되찾으셨다네요. 그전에는 외로웠어요. 굉장히 사람도 없지, 내 말벗도 없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외로웠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살 맛나요. 재밌어요, 사는 게. 목포 가도 빨리 들어오고 싶고. 활력소가 생기더라고요. 아, 호롱 대령입니다. 대령입니다. 섬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이점 소학도의 청정 자연이 키운 재료들에 맛깔난 손맛이 더해진 섬마을 밥상. 순례길의 별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낙지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 마을 식당 2층에 마련된 게스트하우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창밖의 풍경이 리조트 부럽지 않습니다. 와, 경치가 너무 좋아서 TV가 따로 필요 없겠어요. 살던 집 한 켠을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넉넉한 섬마을의 인정과 소박한 섬사리의 즐거움을 덤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뭐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심심한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어요. 좋아요.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가던 섬마을의 일상에 요즘은 육지의 손님들을 기다리는 설렘이 더해졌답니다. 사람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 섬에 많은 인파들이 오니까 막 우리도 막 덩달아서 막 신이 나면서 와, 웬일이야 막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섬과 섬 사이로 이어지는 기적의 순례길을 걷는 여정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과 마음을 잇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순례길 맨 끝자락에 자리 잡은 무인도.
딴 섬. 마지막 12번째 예배당을 만나러 가는 길은 직접 건축에 참여한 작가와 동행했는데요. 서두르지 말라며 바다가 발길을 붙듭니다. 다른 예배당들은 그 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대부분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지막 그 지혜의 집은 저렇게 외도리로 떨어져 있는 딴 섬에 네 저렇게 외로운 섬에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군요. 네. 잠시 풍경 안에 멈춰서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바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드러난 모래사장을 건너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고딕 양식의 작은 예배당이 지혜로운 성자처럼 조용히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가서 보시면 이 작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벽돌을 나선형으로 돌려서 쌓은 독특한 모양의 종탑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걷다 보면 마음이 꼬이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일상이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꼬여있는 어떤 부분에 마지막에 종이 달려있어요. 순례길의 끝에서 이 종을 쳐다보면 기적처럼 꼬였던 마음들이 다 풀릴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안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감성, 그것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 우리 기점수학도 가고 싶은 섬에 오셔서 힐링하고 가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총 12km의 섬마을 노둣길로 연결된 기적의 순례길. 노둣돌처럼 섬 곳곳에 놓여있는 12개의 작은 예배당은 섬마을과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동화 같은 시간이 함께하는 기적의 순례길. 종교를 떠나 모든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입니다.